자, 아버지가 외운 걸 지금 우리가 알아듣도록 해라 해서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자, 적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진나라 때까지는 전설을 사용했습니다. 논어 해설을 계속 이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논어의 종류, 논어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노론, 재론, 고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금방 이름 들어서 아시다시피 노론은 노나라에서 읽던 논어, 재론은 제나라에서 읽던 논어, 고론은 고문자로 쓰여진 논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나라, 노론은 당연히 노나라의 서울이었던 곡부 지역에서 읽던 논어겠고요. 제로는 지금의 산동의 치박시, 임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논어는 곡부에서 읽던 노론이 기본입니다. 그 노론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원전에 해당합니다. 그럼 제로는 어떤 것이냐? 제로는 노론에 비해서 두편 정도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고로는 고문으로 쓰여 있는 논어인데 앞에 두개 말씀드린 것은 금문으로 쓰였습니다. 고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고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문과 고문이 뭐길래 이렇게 금고라는 말이 생겼는가? 한 나라가 들어서서 어느 나라나 건국을 하고 나면 무엇을 국가 이념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것을 걱정을 하죠. 또 그걸 하나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나라는 이것저것 찾다 보니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유가의 사상에 가장 알맞다. 중국 왕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유가를 받들어 왔습니다. 그 유가는 가진 자를 옹호하고 또 교육과 인의 도덕 예지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충성과 신의 효도 등등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하나의 질서를 마련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겠죠. 그래서 어느 왕조나 대개 유가를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이상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왕에 대한 비방하는 사람들이 대개 뭘좀 안다고 하는 학자들이다 해가지고 학자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고 또이 그들이 공부하는 책들도 다 문제가 있다 해서 책을 불지르고 학자를 구덩이에 묻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압니다. 분서갱류라고 하죠. 지금도 그 갱류였던 자리는 지금도 서안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책이 다 없어지고 난 상태에서 진나라가 망했고 다시 이어서 초한전을 거쳐서 드디어 한나라가 천하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들어서 금방 얘기대로 통치 이념에 해당하는 어떤 사상을 하나 찾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인재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쳐 길러내어야 할 텐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전쟁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르러서 자, 옛날 국학이라는 걸 세우자. 요새 말하면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국학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국학을 세우면 뭐가 필요하죠? 뭐 교사는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재를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없어요. 진시황이 참 그렇게 대단했나 싶어요. 아무래도 몰래 숨겨놓은 사람이 있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협서금법의 폐지, 진시황 때 말했던 악법 중에 책을 끼고 만다녀, 겨드랑이 끼고 들고만 다녀도 죄를 받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법 폐지한다. 그래 누구나 책 끼고 다녀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책 끼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두 번째는 개헌서지로. 그럼 책을 가진 사람은 이제 진나라 끝났으니까 겁내지 말고 책을 좀 받쳐달라. 그러면 그 책을 우리가 백기된지 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개헌서지로라 합니다. 그런데 책이 없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교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해서 그러면은 옛날에 유가의 사상, 유가의 사상은 당연히 산동이니까 산동에 가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산동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역시 책이 없어요. 없는 대신 아
우리 80세, 90세 우리 동네 노인네 그거 외웁니다. 그 사람은 논어 다 외웁니다. 누구는 상서 다 외웁니다. 누구는 주역 다 외웁니다. 누구는 뭐뭐 외웁니다. 머릿속에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불태울 수 없어서 그대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잘 됐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가서 그 외우는 것을 받아 적자. 자,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산동 사투리하고 한나라는 수도를 서한 당시 장안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요새 말로 보통하죠. 뭐 표준어죠. 표준어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산동말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혹은 노인네의 딸이 서한말을 알면 그 딸을 시켜서 자, 아버지가 외우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아듣도록 해라 해서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자, 적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진나라 때까지는 전서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전이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진나라가 끝나고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소전에서 한 칸 더 나가서 더 쉽게 된 것이 예서라는 글씨입니다. 예서라는 글씨. 우리는 지금도 뭐 붓글씨 쓰는 분들 뭐 간판 뭐 이런 데 아름답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서가 일반적으로 한달 전 다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서로 받아 적은 겁니다. 그게 뭐 하기 쉽지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받아 적은 거죠. 적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가 지금이죠. 그때로 보면 지금입니다. 지금 통용되고 있는 문자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그 경을 금문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박사를 세우고 학교에서 국학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대로 육경 중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개를 중심으로 해서 오경 박사를 두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요게 이제 금문입니다. 근데 무제 때 들어서서 한무제는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 역대 이래 가장 그 치적도 많이 남기고 또 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임금 중에 하는데 한무제 때 노나라는 아까 얘기한 국부입니다. 노나라 공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한나라 때 무슨 왕 그러면은 지방 정권의 제후왕을 얘기해요. 중앙 정권의 최고의 저거는 천자니까 이게 공왕이 자기 그 궁실을 넓히려고 했는데 궁실 옆에 공자의 옛날 집이 있습니다. 구택이래 공자 구택 그 구택 때문에 더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 집을 좀 헐고 궁실을 더 넓혀야 되겠다 하고 공자의 그 집에 벽을 헐었습니다. 이걸 공벽 이렇게 공자의 집 벽이라고 해서 헐었더니 오르륵 소리도 나고 뭐 이상한 소리도 나더니 책이 쏟아졌어요. 자, 이 당시 한나라입니다. 책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죽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없으니까 근데 죽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봤더니 거기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미 옛날에 까만 옛날에 만들어서 벽 속에 숨겨 놓은 것이니까 그 글씨가 무슨 글씨였겠습니까? 이 한나라 때 쓰던 글씨가 아니었겠죠. 바로 전서, 대전이라고 하는 전서였습니다. 소전보다 앞선. 왜 소전이 전국시대 말에 완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공자의 논어는 춘추가 끝나면서 제자들이 기록을 하였고 그다음 그 제자의 다시 다음 제자들이 그것을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는 전서를 썼겠죠. 대전을 썼겠죠. 그래서 대전으로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아까 나왔던 금문의 상대에서 이걸 고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론은 뭔가 하면 공자의 벽에서 나온 논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금문과 고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나라 때 이렇게 세 개의 논어가 있다가 점점 그 뒤에 장우, 그 다음에 정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 가지의 논어가 서로 교차 주석되고 또 교차 검증되고 교차 고증되고 해가지고 한나라 말기에는 이미 이것이 논어가 되었는데 거기에 그래도 근본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노나라 논어에서 출발했다. 노나라 논어를 근간으로 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은 노나라 논어다.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논어의 편목을 보겠습니다. 논어의 편은 몇 편인가? 논어는 모두가
뭐 다 아시다시피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존 논어는 노론을 원조로 삼은 것으로 모두 20편 481장 혹은 508장 이렇게 내려오다가 남송 때 주의에 의해서 499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글자 수는 15,919자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20편으로 나누었으면서 이 20편의 편의 이름은 어떻게 정했느냐. 앞에 자활 뭐뭐 하는 것은 자활은 빼고 그 다음 시작되는 구절에 두 개의 글자를 따서 논어의 편목을 삼았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이편, 위정편, 팔일편, 이인편, 공야장편, 옹야편, 수리편, 태백편 편에서 쭉 20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편이라는 건 뭐냐? 그럼 논어는 이 편목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 편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향당편 같은 건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특징이라기보다 공자의 말, 어록을 쭉 갖다 썼는데 시대적으로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자 제자 누가 다 모았다는 그 공자 제자의 뭐 묶음도 아니고 그냥 쭉 나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논어의 내용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근현대학자 전목이라는 사람은 내용을 주로 9가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논어를 공부하면서 아 대강 이런 것들을 실은 것이 논어로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개인의 인격, 수양, 교훈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논리에 대한 교훈. 세 번째는 정치에 관한 것. 공자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한 것. 네 번째는 천리, 철학, 이치 이런 데 관한 것. 다섯 번째는 문인, 제자, 옛사람, 그리고 당시 사람 이들에 대한 품평. 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품평. 여섯 번째는 공자 자신의 언행. 공자가 한 것, 또 공자의 일상생활에 가는 것. 특히 향당편에는 거의 공자가 뭐 잠은 어떻게 주무시고 먹는 건 뭘 먹고 뭐 걸어갈 때는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자의 자술로록. 공자가 쭉 지나가는 말처럼 한 것들도 제자들이 다 모아서 어록으로 집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공자에 대한 제자들의 찬미와 당시 인물들이 공자를 어떻게 봤는가, 공자라는 성인을 어떻게 봤는가, 또 공자에 대해서 비평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자 제자들 자신들끼리의 언론, 행동, 사건 등등에서 이 정도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에 기타로 흔히 우리가 이제 논어를 배우면서 공문사교, 사과십철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공자 문화에서 공부하는 뭡니까? 교육과정이 뭐뭐였겠느냐? 요새 쉬운 말은 이제 교육과정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죠. 먼저 문, 시서 등 육에 관한 것을 공부한다. 두 번째 행,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효, 반성할 때 반, 목, 연, 임, 휼 등등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충에 관한 것들. 충이라는 건 임금에 대한 충도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 충실을 다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심진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 신의에 관한 것. 공자는 신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 지금도 그렇지만 신의를, 신의나 신용을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 성실부행 이런 것들이 당시에 교과 과목이었다. 그럼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자연과학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세분하게 구분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사과 십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개의 큰 과목 중에서 그 과목들을 각각 자란 10명의 철인이 있다. 철인은 공자 제자로서 뛰어난 사람들이죠. 덕행은 안현과 민자건 연배구 중궁요. 덕행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언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아와 자공이다.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염유, 계로이다. 그 다음에 문학,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학은 자유와 자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공문 제자들입니다. 논에는 많은 공자 제자들이 누구누구와 누구는 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도 그 공자가 또 누굴 앉아라 나한테 얘기해 주마 뭐 이래서 공자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느냐. 사기 중리 제자 열전과 공자가에는 72인이 나오는데 제자도에는 77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거의 다 뭐 거의 70명 이상은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과 자의 상보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논어를 읽으면서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 소설도 아니고 얽힌 것도 아니고 무슨 사건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만 자꾸 나오고 그러니 굉장히 걱정스러우실 텐데 더 나가서 사람 이름이 하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자를 부르고 어떨 때는 이름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부터 논어 배우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자나 이름을 부를 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다는 것은 자와 이름은 상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뭐다 그러면 아, 이 사람 자는 뭐야? 이 사람 자를 불렀을 때 이 사람은 이름은 뭐야? 라고 바로 연상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옛날 사람들은 20살에 이제 성인식을 할 때 자를 지어줬습니다. 그럼 자를 지어주면 그때부터는 되게 자를 부르죠. 자를 그럼 어떻게 지었느냐? 이름과 상보적이다. 상보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좀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주고 너무 넘치는 것은 덜어주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안정되고 또 나중에 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름과 자를 지어줬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퇴지라는 그 문이 나올 겁니다. 한퇴지. 그 사람 자가 퇴지입니다. 왜 퇴지일까요? 그 사람 이름이 한유입니다. 한유. 한은 뭐 성씨니까 그렇고 유는 넘을 유자입니다. 한자 보시다가 한퇴진 여기 이건데요. 마음심이 붙는 유자인데요. 마음심이 붙지 않고 이것이 성부로 쓰인 것. 쉽게 하면 음이 되는 것. 이게 음이 되는 것. 음이 되는 것은 음이 되면서 이 글자가 들어간 것은 다 넘치다는 뜻입니다. 넘는다, 넘치다. 어떤 한계를 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마음심자를 붙이면 뭐예요? 마음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이걸 붙이면 실제로 발이 넘어가는 거죠. 수율이 몸은. 또 발족을 붙여도 수율이 넘어간다. 발로 넘어가는 겁니다. 병질력을 붙이면은 병이 넘어갔다. 뭐예요? 유, 치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병, 그 외에도 여기 어떤 자를 붙이든지 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한유는 마음심자를 붙였는데 이건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가 뭐겠습니까? 퇴지. 한퇴지. 뭐겠습니까? 물러설 줄도 알아라. 둘 사이가 어땠으면 딱 맞죠? 어디 모임에 가서 만날 앞서기만 하고 만날 자기만 최고라고 앞서기만 하면은 그 조직에 못 견디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끄러워하고 그럼 그 화합해 살겠습니까? 넌 퇴지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식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소식. 자가 자첨입니다. 그럼 식은 무슨 소식의 식이 무슨 이런 글자입니다. 이건 무슨 글자입니까? 소식. 이건 수레거자가 붙은 것을 보니까 분명히 수레하고 관련이 있겠다. 소식. 식은 뭔가 하면 수레가 있으면 옛날 수레를 타고 갑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 수레 앞에 횡목이 있습니다. 뭐 요새 말하는 손잡이입니다. 난간입니다. 그 손잡이를 잡고 가요. 이게 식입니다. 이게 식. 원래는 잡고 가는데 가다가 앞에서 자기 아는 사람, 어른을 만났습니다. 어른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레를 멈춰서 내릴 수는 없고 그러면 거기서 자, 고개를 숙여서 예를 표하는 걸 이걸 식이라 그럽니다. 그럼 두 가지 뜻이죠. 구체적으로는 횡목이란 뜻도 되고 하나는 머리를 숙여서 수레를 탄 채로 머리를 숙여서 식이라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게요? 만약 앞에 임금이 나타났는데 수레를 타고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보통 그냥 아는 사람 오면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걸 보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죠, 그죠?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소식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를 자참이다 이렇게 줬어요.
첨, 무슨 첨자죠? 여러분들 이거 압니다. 첨성대 할 때 이 첨자예요. 첨성대. 별을 쳐다본다. 이거. 그럼 자첨으로 지었어요. 뭐예요? 쳐다볼 줄도 알아라. 남을 위로 쳐다볼 줄도 알아라. 내려다보지만 말아라. 이게 바로 상보적인 뜻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모든 그 학자의 이름과 학자나 사람들의 이름과 자를 살펴보면 거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자가 여해지어 너여자 화평할 해자 네가 나서 많은 사람을 화평하게 해라. 왜? 이름이 누구니까? 이름은 순신입니다. 순임금의 신하입니다. 그럼 순임금의 신하라고 하면 그만큼 훌륭하신 임금의 신하인데 네가 나서서 많은 사람들 화합을 이루도록 해라. 너여자다가 해 화해할 때 해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부터 공자 제자들의 이름과 자를 연관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그 논어에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자가 뭔지 아셔야 되고 자가 나오면 이름이 뭔지 아시면 됩니다. 먼저 안회 많이 들어보셨죠? 안은 성씨입니다. 회는 돈다는 뜻입니다. 빙글빙글 회전할 때 회자입니다. 근데 자는 자연이라고 지었어요. 자연, 연은 깊은 물 연자. 자연. 그럼 이 사람 회입니다. 회. 자, 물, 깊은 물. 여러분들 물이 고여서 흐르지도 않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썩습니다. 그죠? 썩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라. 물을 계속 돌고 있으면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회는 자가 안연이다. 그럼 연 나오면 아 이거 안회구나. 안회 나오면 안연이로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증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사람 증삼인데 자는 자엽니다. 이 수레바퀴가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모인다. 모인다. 참여하다. 참여하다는 뜻과 거의 통하는 겁니다. 수레가 모이는 거니까 이건 저거고. 그러면 왜 그러면 여러 지었겠느냐. 삼자는 옛날에 이 참자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왜요? 술의 참마. 앞에 말이 하나 있고 양쪽에 견말. 셋이 되잖아요. 이런 뜻이었어요. 원래 이게. 그러면 이거니까 술에서 이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럼 증자 그럼 아 이건 뭐예요? 자가 자여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손. 민손 한번 볼까요? 민손 한번 봐요. 민손. 자 민손은 성은 민씨고 이름은 손입니다. 손자를 이름에 썼다. 아마 이 친구는 장애가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는 자건입니다. 건. 건은 밑에 말마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말과 관련된 거다. 알 수 있죠? 절뚝발이 말입니다. 잘 걷지 못한 절뚝절뚝하는 말. 그러니까 손, 나의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다. 그리고 말이 절뚝절뚝 걷는 것과 같다. 해서 자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염경. 염은 성씨고요. 경, 밭깔경자죠. 그죠? 밭깔경자. 밭은 누가 가르쳐 옛날에? 예, 요새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경운기요. 그러는데 옛날에 경운기 없었으니까 누가 그렇겠습니까? 소가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농사인 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 소자를 상당히 중시해서 이름에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가 이제 백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연배구 그러면 아 이거는 염경이로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까지는 아들 자자를 붙였는데 이제 백자를 붙였어요. 그럼 이건 뭔가 하면은 낮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20살 될 때 이미 동생들이 났어요. 동생들이 아직 안 나거나 뭐 아직 동생들에 대해서 뭘 그렇게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자자를 붙이고요. 아들 자자를 붙이고요. 이미 동생들이 있어서 순서를 정해야 되겠다라면 앞에 저절로 한 글자씩 그 순서에 해당하는 글자를 넣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예요? 백중숙계. 예, 네, 백중숙계. 그럼 그것만 보고도 이게 몇 자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배구,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첫째 아들이죠, 뭐. 그럼, 밭갈경자니까 소우자다. 됐습니까?
다음에 염옹입니다. 아, 먼저 중궁의 중자가 들어가기엔 둘째 아들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옹자는, 옹은 뭐예요? 예, 화할 옹자인데, 이 옹자하고 같다고 본 겁니다. 무슨 옹자죠? 포옹할 옹자. 그럼 앞으로 끌어당길 옹자. 그러면 이 사람, 자기가 중궁이라고 했어요. 중궁. 그죠? 중궁입니다. 옛날 활은 중요한 저거니까요. 그럼 활은 어떻게 쏠 수 있죠? 시위를 앞으로 잡아당겨 끌어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옹과 궁이 맞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짓거나 자를 짓거나 반드시 의문적인 문제, 음의 문제를 꼭 따졌습니다. 옹과 궁은 같은 운입니다. 이제 운이라는 말 알아들으시죠? 한 음절에서 초성을 뺀 나머지 전체를 운이라는데, 옹, 그 다음에 궁, 같은 운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옹과 웅의 구별은 중국에는 없으니까, 그럼 염옹이면서 중궁, 닭, 옹옹 해서 둘 다 음으로도 연관을 시켰다. 자, 여러분들, 진시황의 아들, 첫째 아들이 뭐죠? 부소입니다. 이게 옛날 부소가 부수였어요. 부수. 지금도 후수로 있습니다. 우가 같죠. 이름도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진시황의 둘째 아들 이름 뭐죠? 제 2세가 되는 그 아들. 호해죠. 그죠? 호해. 나중에 2세가 되죠. 호해도 히읗, 히읗이죠. 호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름과호도 다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단목사입니다. 단목이 성입니다. 논에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자공, 자공, 자공입니다. 단목사, 단목가까지는 성이고 사가 이름인데, 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 대통령 하사품, 또 임금님이 하사해 주신, 뭐 해서 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물건을 사라고 합니다. 그럼 단목사예요. 그럼 사는 내려주는 거죠. 만날 내려주지 말고 올려 바칠 줄도 알아라. 뭐 올려 바칠 줄은 공이니까요. 공 있잖아요. 그럼 이름이 자공이다. 그럼 아, 단목사 나오면 이게 자공이구나. 자공 나오면 단목사라구나. 이렇게 사자와 공자를 연관 지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약이라는 사람인데, 유약. 논어 전체는 자자를 칭하는 사람이 둘밖에 없습니다. 증자와 유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이미 공자에 가깝게 올랐던 사람이어서 나이도 있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자로 불러준 것이고, 그보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제자들이 있어서, 이미 공자의 제자지만 또 자신 나름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자자를 붙여 불러줬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논어는 유자와 증자의 제자들이 편찬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자로만 불렸으니까 이름은 유약인데 자는 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요. 예. 공자, 뭐 유자, 증자 할 때 이 자가 한자를 좀 아는 학생들은 아들 자처를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다른 의미로 쓰였잖아요. 예. 여기서 자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자자는 전국 시대에 오면 춘추 시대를 지나서 전 원래는 공후 백자남의 잔데, 예, 그럼 높이 부르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전국 시대 오면서 공부한 사람, 선생님, 이런 뜻으로 그 사람의 성씨나 혹은 뭐 이름이나 이런 데 붙어서 자를 불렀고, 특히 전국 시대에 와서 학문이 구류십가로 발달하면서 모든 그 학문은 그룹별 단체였습니다. 쉽게 하면 순자 하면 순자를 따르는 모임들이 있어요. 묵자 하면 묵자를 따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자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묵자, 그럼 묵가의 무리, 묵가를 부르는 말이면서 동시에 묵가를 올려서 부르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이 남긴 저술 자체도 묵자, 이렇게 해서 또 책 이름도 되고, 그래서 자를 붙였습니다. 자자 글자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나요? 자자 자체는 그런 의미가 없고, 그냥 아들 자를 쓴 거죠, 당연히. 자, 이것은 뭐 지난 말씀대로 언어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먼저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선생님을 부르는 자자를 따로 만들자. 만들 뭐 있어. 이미 자 있는 거 다 쓰면 되지. 그래서 자자를 갖다 쓴 것뿐이고. 그래서 전국시대는 구류십가 했는데 구류십가가 전부 자자. 노자, 맹자, 장자, 무슨 뭐 한비자, 무슨 또 뭐 뭐 얼마든지잖아요. 그렇죠? 자자. 그건 시간 나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높은 사람을 불러서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쭉 내려와서 뭐 송나라, 명나라까지 내려오다가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자로 높여준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송시열입니다. 그래서 송시열의 문진만은 송자대전 이렇게 돼 있죠. 율곡이나 퇴계도 자자를 붙이지 않았는데 송시열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유자는 그래서 높이 부른 거죠. 특히 유자는 이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주 점잖고 말수가 적고 그랬던 사람인데 공자가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이 유자는 또 생김새도 또 공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우리 학통이 끊어지니까 아예 유자를 그러면은 공자처럼 모셔서 이 뜻이 바로 뭐예요? 이게 모여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하나의 학통을 이루었다라는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유자를 대표 인물로 세워서 우리 이 공부하는 모임을 계속 이끌어 나가자고 했는데 유자가 아주 싫다고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내가 어찌 감히 공자님의 흉내를 낼 수 있겠느냐 하고 물러섰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유자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번에는 이제 유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